자, 우리나랑 키하 한 달 정도 배달알바를 쉬어주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꽤나 달달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조금 쉬어줬더니 손목도 많이 좋아졌길래 슬쩍 쿵 나와봤습니다. 허허.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이츠 프로모션 보상금액을 포함한 하루의 총 수익과 제가 배달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선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장점 하나,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좀 워낙 게을러요. 유연한 근무 시간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어요. 네, 쿠팡이야. 쿠팡! 야? 치킨 시키신 거 맞으세요? 야, 치킨 시켰냐?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점심때 한두 시간 하고 들어와서 띵가띵가 롤하고 다시 저녁때 나가서 몇 시간씩 하고 오니까 정신적 피로도가 거의 안 느껴졌어요. 장점 둘, 운동이 된다. 이건 전에 올린 배달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진짜 운동돼요. 제가 타고 다니는 베스파 LX125의 경우는 무게만 114kg가 넘습니다. 근데 배달을 하다 보니 메인 스탠드를 세울 일이 많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벌크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달을 하다 보면 밥 생각이 별로 안 생겼어요. 애초에 뭘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물도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은 배달 중간에 편의점 같은 데를 들리기가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아침 먹는 습관도 없어서 그냥 빈속에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점심 피크를 띄고 들어와서 쉬는 동안 대충 한 끼 먹고 저녁에 또 배달하고 들어오면 씻고 바로 잠들었어요. 백수가 되고 식습관이 완전 뒤틀려져 있었는데 덕분에 제대로 식단 조절을 하게 된 거죠. 6에서 7kg는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 해서 다시 쪘어요. 아니 나 근데 지금 대기시간 너무 긴 거 아니야 솔직히? 장점 셋, 주급제. 아마 다양한 이유로 배달 알바를 생각하실 텐데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월급제보다는 주급제가 좋겠죠? 그게 맞냐고요. 어? 잡혔다. 배민의 경우는 수요일에서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일한 게 돌아오는 금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쿠팡이츠는 솔직히 정확한 정산 주기를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목요일에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화요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열흘 안에는 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주마다 지급이 되는 게 생활비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점 하나, 위험하다. 몇백 킬로그램의 쇳덩어리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데요. 이 위험한 차도에서 아슬아슬한 운전을 하는 라이더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빠르게 배달하면 같은 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배달 건수가 많아지고 또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혹은 단순히 음식을 빨리 전달해드리려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배달을 하다 보면 라이더들 간의 동차선 추월로 위협을 받는 일은 기본이고요. 옆 차선에서 일단 머리부터 집어넣고 보는 차량 등 위험한 상황이 돌발 적으로 매일 발생됩니다. 아 이거 배터리 달겠네. 아 너무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단점 둘, 무시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배달이라는 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죠. 체력만 좋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육체 노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직업입니다. 의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하러 갈 때 인사도 안 받아주는 가게 사장님들도 계시고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 싶으면 반말 찍찍하면서 시비 거는 분들도 계셨어요. 단,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진짜 자식처럼 생각해주시는 사장님들이 더 많으셨고 제가 워낙 길치여서 가게 등 고객님 대기는 찾기 어려워할 때도 많았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인간성 부분에서는 선함을 더 많이 느꼈는데 영향력이 더 컸던 거는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서 단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단점 셋, 불규칙적인 수익.
앞서 말씀드린 장점 2번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기도 한 게 배달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날씨죠. 저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날 수입은 없었어요. 지금 선라이트 켜져 있는 거 아세요? 막 이러고. 어? 몰라요. 오, 깜짝. 어떡해. 어, 애기 깰까봐 어떡해. 실수로 클락션 울려가지고. 근데 날씨만 배달 업무에 영향을 주느냐? 아닙니다. 신체나 차량 컨디션도 중요해요. 라이더의 몸이든 바이크든 아프거나 고장나면 또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 라이더분들은 아마 생리기간에는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양이 많은 초반 3일 정도까진 그냥 쉬어줬습니다. 이때도 그러면 수입이 또 0원이 되죠? 그래도 투잡으로 했을 땐 어쨌든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렇고롱 제가 생각한 배달 알바의 대표적인 장단점 세 가지를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려봤는데 이걸 재미지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뭘 해도 되실 분들. 네, 이어서 이날 쿠팡이츠 프로 모션 보상 금액을 포함한 하루 총 배달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리옹. 뿅. Perhaps one day I'll reach the big time. The whole world would know my name. Well, every other magazine cover would use me for their campaign. We would be the hottest couple around. From New York to LA. But if I never reach the big time,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 One day I'll have the answers for every question that's ever been. Most brilliant minds of our time will call me colleague and friend. We would never have any problems at all. I'd solve them each right away. But if I never have the answers,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 Well, if I never hit the lotto, or reach the big time one day, well, if I never have the answers, would you still love me?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